자, 몬테벨루나 제품의 인솔입니다. 인솔이 지금 요렇게 되는데, 여기 표면은 지금, 가죽, 얇은 가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솔 바닥 이게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천연 가죽 같은 걸 이렇게 굽혀보면, 이 가죽이 잔주름이 쫙 생기면서 이제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그거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천연 가죽이죠. 그리고 인조 가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지면 이런 식으로는 이제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굽이거나 뭘 할 때 이렇게 가죽이 자글자글해진 느낌이 들면 보통 이제 천연 가죽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천연 가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천연 가죽이고, 그 다음에 슈즈 내부는 이렇게 처리가 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끔하게 되어 있고, 쭉 안쪽까지 지금 보드가 스티칭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인솔을 기존에 제가 까만색, 여기 이 제품에 있는 TM4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 제품과 비교를 하면, 이건 이제 가죽 마감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로 홀이 들어가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카메라 올려야겠네. 보면 요렇게 이제 구멍들이 쭉 있는 앞뒤로 이런 형태인데, 몬테벨루나 제품은 그런 게 없다 하는 점이 다르고, 전체적인 두께감은 이제 여기에 가죽 부분이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포론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이긴 하는데, 두께감은 이쪽이 더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도, 당연히 이쪽이 좀 육안으로 봐도 두껍게 보이시죠? 네, 육안으로 봐도 두껍게 보이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께감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엘리트 버전의 두께감보다 조금 더 인솔이 더 두껍다 하는 거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집 TM4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어디죠? 베트남. 베트남이 뭐 축구화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베트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밴드 부분, 요 부분의 천이 지금 보면 뭐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나머지 신발 안쪽에 이제 라이닝 천도 지금 뭐 스웨이드 타입처럼 보이는데, 두 개는 거의 뭐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몬테벨루나 제품의 그 신발 내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안쪽으로 다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상대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국내 끈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탈리아 국기가. 예, 하여간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가죽만 만져봐도 너무 가죽이 좋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다. 여기 밑에 적어놨군요. 이렇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The chrome finish will wear off with use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다 보면 이제 벗겨진다는 얘기죠. 크롬 코팅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